다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찾아주셨을 때는 다시 이 레고의 장점은 직접 이 차를 만들어 보면서 또 레고의 이 손맛을 따라갈 수 있는 대체제는 없으니까 프리미엄은 주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셨다 구입을 하셔라. 기카! 아, 오늘도 우리 플레이킥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찾아주셨을 때는 과연 내가 이 돈을 뭐 이렇게 장난감에 써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실 텐데 같이 한번 오늘 제품 보시면서 그 부분 깔끔하게 해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거 조립하는데 굉장히 손맛이 좋았고 아기자기한 그런 기믹들, 물론 이게 이제 테크닉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 차의 서스펜션이라든지 엔진 그런 뭐 구동들은 구현이 안 돼 있어요.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테크닉 같은 제품들은 차 안에 메커니즘이 엄청 잘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. 이 제품은 테크닉은 아닌 대신에 뭐 그런 부분은 구현이 안 되어 있지만 본네트가 열린다든지 딜로리안 특유의 걸 윙도어, 대신에 이게 문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뭐 지지는 안 됩니다. 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돼 있고 좀 이렇게 바로 팍 내려가죠. 백미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. 이 차는 워낙 많은 매체나 영화, 게임, 서브컬처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차량이에요. 뭐 제일 그 중에서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 Back to the Future 영화에 나온 버전이고 이 차의 실제 이름은 DMC, 드로리안이 되겠고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의 눈에 익으실 수 있어요. 이 모양이 자세히 보면 뭐 포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BMW 옛날에 그런 1시리즈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실제 차량입니다. 뭐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분께서 디자인한 차량이고 이 차량을 이제 영국 미국 사업가가 영국 사업가였나? 어쨌든 이제 출시를 했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. 이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 차가 또 한 번 다시 재조명 받고 또 매니아들 사이에서 또 컬렉팅의 대상이 된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차입니다. 이 제품은 딱 하나지만 이게 지금 저는 1,2,3의 모습을 여기다 다 좀 합체시켜 놓은 구성인데요. 일단은 3편에 나왔던 트랜지스터를 본네트에 올려 놓았고 뒷부분에는 바나나라든지 맥주 캔을 활용한 연료통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고 이 부분은 또 2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. 바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늘을 나는 2편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1편, 2편, 3편을 모두 한 장면에 좀 그 중에는 맞지 않지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겠다. 아,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네요.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은 219,900원 레고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입니다. 하지만 또 현재는 이 제품이 또 품절이 돼가지고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여러분 굳이 레고를 절대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지 마세요.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풀릴 겁니다. 시장에 이 피규어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에미 브라운 박사와 마티 맥플라이가 1편의 그 코스튬 그대로 이렇게 있고 또 백투더피처에 대한 이 차에 대한 더 머신, 타임머신 마틴 맥플라이가 아마 1편에서 뭐 16살, 17살 고등학생으로 나올 텐데 요 피규어에서는 얼굴이 좀 상당히 좀 작아 보인다. 한 29살, 뭐 30살처럼 보이는데 조금 젊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신발까지 되게 잘 프린팅이 되어 있고 디테일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점이 특징일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레고를 자동차로 만든 것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아요. 왜냐면 아무래도 차라는 게 좀 곡선적인 부분도 많고 되게 디테일한 미세한 선들이 변형이 되면서 좀 이루어지는 어떤 산업 디자인의 좀 결정체 같은 건데 그거를 레고로 과연 잘 표현할 수 있을까? 자동차의 어떤 곡선적인 부분이라든지 되게 좀 유려한 그런 라인들을 이 레고에 좀 각이 지고 좀 스터드가 있는 브릭으로 표현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일전에 있던 미니도 그렇고 뭐 포르쉐라든지 혹은 그 캠퍼밴 그런 걸 보면 표현을 곧잘 하더라고요. 스터드도 안 보이게 다 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너무 곡선적인 부분보다는
좀 직선이 잘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찾아가지고 되게 중간점을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테크닉에서 나오는 차를 보시면 앞유리가 없지만 또 크리에이터 개반 쪽에서는 앞유리가 있어가지고 좀 더 리얼함이 있고, 네, 뭐 이 차 디자인도 물론 그렇게 한몫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표현함에 있어서 레고도 충분히 디테일을 살리면서 어색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구나.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들은 이게 하나의 제품으로 세 가지를 변신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. 브릭이 100가지가 좀 하나씩 더 들어있으면 이런 걸 이렇게 뗐다 뺐다 하면서 이제 새 파츠를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좀 교체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뭘 빼야 되고 저기서 뭐를 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차피 떨어지는 부분이긴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브릭 한두 개를 좀 더 넣어줬으면 좀 더 편하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. 자, 오늘은 이렇게 레고 딜로리안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. 예, 뭐 핫토이에서도 이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 이제 2편 그 날아가는 그것도 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발매가 될 것 같고 뭐 여러 종류로 이제 이 딜로리안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구매를 해보셔가지고 만져보셨으면 좋겠다. 이 레고의 장점은 직접 이 차를 만들어 보면서 또 레고의 이 손맛을 따라갈 수 있는 대체제는 없으니까 프리미엄은 주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셨다 구입을 하셔라.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또 우리 다음에 좋은 제품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뭐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킥바